됐어요. 아니면 다 됐어요. 됐어. 다음에 의식 있으세요. 잘까지. 아이 쟤 때문에 다른 게 지금.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희 구급대원들이 갔었거든요. 할머니께서 쓰러져 계셨고 백구가 그 할머니 주변을 지키고 있었다고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. 그리고 할머니께서 발견 당시에는 의식이 약간 있으셨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. 백구가 할머니하고 오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할머니 곁을 계속 지킨 것 같아요. 요즘에 날씨가 저녁 때 차잖아요. 구급대원이 발견했을 때 당시에도 저체온증이었던 상태였고요. 백구가 그래도 할머니 곁에서 이렇게 잠도 자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러면서 또 체온도 좀 유지했었을 것 같고요. 거기 주변에 들깨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. 쓰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을 당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,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. 할머니하고 백구가 그런 인연도 있고 지금까지 또 잘 생활해 오셨고, 백구도 할머니 곁에서 벗도 대주고 남은 여생 이렇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